아시죠? 아, 제가 얼음 얼려야 되는데 얼음 얼려야 돼서 집에를 못 가고 있어요. 그래서 티 하나 입고 아, 노래 세 개 틀고 그리고 끝내려고 그래요. 시원하라고 제가 머리는 올려 붙였습니다. 당신을 그립니다. 너에게 유배당하고 싶다. 박후기. 남해도에 유배당하고 싶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. 육지에 등 돌린 섬들, 다도의 막막한 등짝에 기대어 한 사나흘 머물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. 사랑이 그러하듯, 주어진 생이 그러하듯, 모든 유배는 자발적인 것입니다. 섣부로 하여금 기꺼이 유배를 받아들이게 한 절개와 부르 또한 자발적인 것이었겠지요. 늦은 점심을 먹은 후 해질 무렵 남해대교를 건너갑니다. 정든 유배지를 벗어나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섬에 남아 아마도 두고 온 사람 때문이겠지요. 나는 영영 그 섬에 갇혀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금산의 바위처럼 말입니다. 하, 누구를 나를 유배시키고 싶어? 나 그러지 않아도 유배 중이야. 그러지 마. 나 유배 당해도 잘 살 것 같지 않냐? 시켜줘. 난 지금도 유배지야. 당신의 마음. 그 다음에 어제 들었던 하루만 한 번 더 들을게요. 예약이 꽉 찼다고 필리핀 유배지에. 아, 나는 어디든지 유배당할 수 있어 스스로 이시 못 이해했어? 다 스스로 유배시키는 거야 자신을. 그대 향기 가득한데 바람만 스쳐도 어디 있는지 강제유배. 유배는 강제의 형식을 취하지, 늘. 그치?
머리도 없이 박용화 해와 달의 후원 아래 수평선으로부터 도움닫기를 해서 백만 번 뒤집혔다 천만 번 되살아나 이제 막 백사장으로 착지하는 파도를 한 인간이 무한을 고정시킨 시선으로 묵묵히 애무하는 순간의 영혼이여 심장이 장엄해지도록 그대 하늘의 눈동자 열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멋있죠? 곡입니다. 해변의 여인이에요. 나은아님의 해변의 여인이에요. 제가 오늘 방송 안 하는 날인데 얼음이 안 얼어서요. 얼음 얼기를 기다리는 동안 짧은 방송 한번 해봤어요. 물 위에 떠있는 말없이 바라본 해변의 여인아 바람의 날을 머리 말없이 거닌 해변의 여인아 너에게 유배당하고 싶다 박후기 남해도에 유배당하고 싶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에 등 돌린 섬들 가도의 막막한 등짝에 기대어 한산하을 머물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. 사랑이 그러하듯 모든 유배는 자발적인 것입니다. 서포로 하여금 기꺼이 유배를 받아들이게 한 절개와 부르 또한 자발적인 것이었겠지요. 늦은 점심을 먹은 후 해질 무렵 남해대교를 건너갑니다. 정든 유배지를 벗어나지만 마음은 아직 그 섬에 남아 아마도 두고 온 사람 때문이겠지요. 나는 영영 그 섬에 갇혀 살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. 금산의 바위처럼 말입니다. 아, 화면이 잘 안 나온다고요? 제철님, 오늘 제가 간단히 방송한 거예요. 아, 참여 안 하셔도 돼요. 이제 엔딩곡이에요. 나머지 시간 편안하고 시원한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굿나잇.